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08석은 적은 의석이 아니라며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입니다. 108, 이거 굉장히 큰 숫자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여당 아닙니까? 우리 뒤에는 대통령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녁에 워크숍을 찾아 지나간 건 다 잊고 한 몸으로 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맥주를 돌리고 어퍼컷 세레머니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아까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이날은 육군 을지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의 의미를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한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카드는 거부권입니다. 헌법 제53조 2항 제2요구권.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미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입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해 원내 소수 정당들도 적극적인 처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심을 받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또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민심을 온전히 솔직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긴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한 2초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서 그냥 총선 민심을 받으십시오. 그 말로 저는 압축해서 전달했고요. 그게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장애 집회에 합류하고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도 고발했습니다. 특검법 거부, 특검법 각종 법률에 대한 거부권 외에 지금 최혜병 문제, 도이치모터스 등등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불법이 지금보다 더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국민들도 못 참을 것이고 국회도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개혁신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 중 2명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당대표 역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하지만 천하람 원내대표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든 저희랑 좀 엮어보겠다고 뭐 보수정당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단언하지만 저희 보수정당 아닙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천하람, 이준석, 허은하의 당이기도 하지만 이원욱, 조응천, 양향자, 양정숙의 당이기도 합니다. 여당 의원을 설득해 최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최상병 특검법 대안을 만들어보겠다. 그게 결국은 대화와 토론하고 또 더 편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거절할 만한 빌미를 자꾸 없애야 됩니다. 결국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대통령 방탄이다라는 것만 본질만 남기게끔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법사위를 확보한 범야권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수순을 예정대로 밟는다면 본회의 투표는 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예.
그다음에 외압이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아?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아. 예,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예.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의석 108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즉 여당 입장에선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습니다. 12대 국회에서도 같은 입장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결됐는데 특검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최상병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국가적인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이탈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틀 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6%. 2주 전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후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66%에 달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나오는 게 대통령 탈당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대통령제 우리나라 이제 단임제 이런 제도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나 이제 정권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건 7월 25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비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윤계가 당권을 쥘 경우 대통령실의 선택지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뭐 지금의 5년 단임제에서 바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선에 나갈 것도 아니고. 안 바뀌어도 별 차이 없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정당이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압력도 가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러면.